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 들었던 인물은 그 어니스트 셰클턴이에요. 이분은 그 원래 남극을 아주 젊었을 때 갔어요. 28살에 남극을 스콧, 그 유명한 스콧하고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실패하고 돌아왔죠. 근데 이분은 남극에 뭐가 있는지 두 번째로는 이제 스콧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또 해가지고 또 자기가 탐험대를 조직해서 남극을 가요. 근데 탐험대를 조직하는 게 천문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펀딩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돈을 막, 돈을 막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아, 막 소액 그렇지. 헌금한 사람도 있고 막 기부도 받고 부자들 만나면서 설득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그렇지. 탐험은 거의 우주선 띄우는 것만큼 돈이 드니까 제안서를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되겠죠. 다들 작가들이겠네. 예, 네, 그리고 영업에 좀 이게 다 대가들이에요. 그 탐험을 떠난 사람들 보면은 설득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셰클턴에서 어쨌든 설득을 잘해서 배를 하나 또 타고 갔는데 이번에는 남극에 거의 한 190km 정도 지점까지 남극점까지 가요. 그 정도면 거의 서울에서 한 대전 뭐좀 그렇죠. 넘어가는 그 정도까지 얼마 안 남으니까 탐험이라면 거의 다간 셈이죠. 근데 셰클턴은 아, 안 되겠다 돌아가요. 왜냐하면 식량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데 스콧경은 그 다음에 이 사람 다음에 가요. 스콧경도 역시 그 남극에서 노렸잖아요. 근데 스콧은 남극에 못 간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스콧은 남극에 가긴 갔어요. 또 스콧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냐면 남극에 갔더니 방금 전에 다녀가신 분이 계신 거예요. 아, 그게 노르웨이 아문센이에요. 아, 그래, 그러니까 남극점을 처음 간 사람이 아문센 아니에요? 아문센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노르웨이한테 지다니 탐험하면 영국인데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 달 탐사를 하듯이 박차를 가해서 그리고 셰클턴은 그래서 뭐 이미 아문센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목표를 이제 또 펀딩을 받아야 되니까 또 가야 되니까 우리는 횡단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횡단 가서 오는 게 아니라 한번 건너버리겠다 곳, 질러서 그냥 횡단을 하겠다 그리고 원대한 목표를 이제 세웠고 경쟁해야죠. 이제 그런 명분으로 셰클턴이 또 펀딩을 해서. 세 번째로 배를 타고 가요. 이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땠을지가 대단히 궁금한데요. 투자자들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죠. 셰클턴은 벌써 경험이 풍부하고 가서 살아온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저격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고를 냈는데 5천 명 정도가 가겠다 그래요. 네. 같이 타겠다. 그 남극에 가겠다. 뭐 요리사도 필요하고. 뭐라고 썼어요? 셰클턴이 뭐 별말 안 썼어요. 남극점 갈 사람? 예, 네, 뭐. 세 번째 탐험을 떠나는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 부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얼음덩이들이 떠댕기잖아요. 남극까지 가지 못하고 그 어디선가에 거기에 갇혀요. 갇혀가지고 배가. 그 얼음 사이에 갇혀서 거의 한 열 달 정도를 얼음에 갇혀 있어요. 어디도 못 가고. 도착도 못 하고.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남극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냥 부빙들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게 한 1,000km 정도 움직여요. 움직이다가 이게 사진을 갖고 왔는데 와 이런데 이제 갇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배 위에서 생활을 하다가 10개월 정도 지난 어떤 시점에는 얼음들이 이렇게 조여오면서 배를 부셔버려요. 이 사람들은 결국 배를 버리고 배에서 나오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는 전초기지까지 무려 한 1,9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1,900km. 여기서 제가 재봤더니 서울에서 몽골의 울란바토르까지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남극의 그 얼음 바다를 뚫고 와.
남극이 되게 크더라고요. 남극 크기가 대륙이죠. 대륙 전체의 10%에 달한대요. 오, 그렇게 큰지. 그러니까 중국이랑 인도를 합친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남극점을 못 갔구나 사람들이. 역경에 처했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쉐클턴은 왜 유명해졌냐면 남극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아, 결국엔 또 못 간 거죠. 못했지만 이 사람은 그 순간 자기 일기에 써요. 목표가 바뀌었다. 전원을 살려서 돌아간다. 이야. 근데 이게 쉐클턴의 굉장히 참 저는 리더십의 멋진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떤 위대한 목표를 세웠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빠르게 수정했고 그리고 28명의 대원이 있었는데 28명의 대원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데리고 귀환해요. 근데 귀환하는 과정도 되게 드라마틱한 게 얼음덩이 사이에 영하 20도, 30도가 있는 남극에 갇혀 있어요. 여기에서 640일 정도로 살아남아야 돼요. 몇 달 동안 똑같은 사람들과 정말 냄새나는 텐트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고텍스, 뭐 노트페이스 이런 거 없고 배민족 없고 물로 된 옷과 이런 것들 갖고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배에서 탈출할 때 보트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남극을 가든지 구조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냥 보트가 작은 보트예요. 한 6m, 7m 되는 보트 3개를 내리고 이걸 끌고 이동해야 돼요. 그 대원들이 스물 몇 명이 이걸 끌고 캠프에 짐과 이런 걸 가져가야 되거든요.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거우면 사람들이 지치고 화가 나니까 쉐클턴이 가장 먼저 자기가 이제 늘 갖고 다니던 금으로 된 담뱃갑을 이제 버려요. 케이스를. 담배 케이스. 그냥 뭐 이런 종이 담뱃갑이 아니고 자기한테 중요한 걸 딱 던지는 걸 보자. 저렇게 대장도 저런 걸 버리는데 그래서 갑자기 수북하게 쌓였다 그래요. 자기 거를 다 버리기 시작해가지고. 저분이 저런 것도 버리는데. 네. 그래서 최소한의 짐을 갖고 나가라고 하는데 쉐클턴이 벤조 있잖아요. 기타. 기타처럼 생긴. 그게 6km 정도 나갔대요. 그 벤조와 관련된 게. 그걸 꼭 가져오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게 나중에 큰 역할을 해요. 대원들이 힘들 때 누군가가 연주를 하는 거예요. 사기를 북돋아. 노래 부르고 막 그 사진사가 그 카메라. 굉장히 크거든요. 그 당시 카메라. 인증샷. 이런 것들이 희망을 주는 어떤 오브제인 거죠. 이런 게 대원들로 하여금 우리는 구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진을 열심히 찍는 걸 보면 이건 나중에 돌아가서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기. 모두 대원들이 일기를 써요. 쓰도록. 일기를 쓴 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일기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힘든 순간에도 일기를 쓰면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험하는 사람들이 스콧경도 마찬가지 일기를 많이 쓰는데 부빙이 두껍고 안정적으로 보였는데 여름이 다가오면 점점점 부빙이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고 얇아지고 쪼개지고 그래서 엘리펀트 섬이라는 작은 섬에 이렇게 대원들이 겨우 상륙해요. 막 얼음 쪼개지고 막 이러는데 겨우 상륙하거든요. 근데 거기 28명이 어쨌든 전원이 도착해요. 물론 자기가 가요. 내가 가겠다 하고 6명의 이제 말하자면 결사대를 뽑죠. 이 아까 그 배를 타고 1200km를 배를 타고 갈 사람 가는데 허리케인 수준의 바람이 분다고 나오거든요. 남극해에는. 근데 그걸 뚫고 가서 그건 마치 화살을 쏴서 날아가는 어떤 새를 맞추는 거랑 비슷한 그런 항해인데 가겠다. 그 6명을 데리고 가서 결국에는 그 사우스 조지아 섬이라는 데 도착해서 배를 이끌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원들한테 가거든요. 근데 그 선원들이 넉 달, 다섯 달 동안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거기를 이탈하지 않아요. 걔네도 배가 두 척 있었기 때문에 야, 우리도 가자. 뭐 우리 잊어버린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쉐클턴을 기다려요. 그래서 쉐클턴이 돌아와서 이 사람들을 다 구하고 돌아가요. 소설로 써도 안 믿을 내용이네요. 예,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게 이제 기적이죠.